뭘 하시더라도요, 참나 접속을 하고 하세요. 참나 접속 안 하고 에고가 하는 거는 그냥 중생의 살림살이고요. 실전 중생도다 제가 외치는 것도 보살도거든요. 보살도를 외치니까 보살도라는 거 무조건 참나 안에서입니다. 참나 안에서. 참나 안에서 한 걸음씩 가셔야 보살도입니다. 죽겠더라도. 뭐 우리가 죽으면 탐진치로 죽죠. 힘들어도 탐진치 껴안고 버티세요. 카수바경. 나한테 주어진 탐진치를 카르마로 수용하고 그 탐진치랑 함께 깨어서 구르시는 게 수행입니다. 이거 가면 저거 와요. 그래서 늘 여러분 짐이 무거우실 거예요. 도가 높아지면 또 새로운 문제가 와요. 새로운 짐이 와요. 도 닦으면 좋으실 것 같지만 랩업 하면 좋을 것 같죠. 부산에 누가 그러셨다 그러는데 여기 윤 대표 봐라. 고래가운 뭐하냐. 더 고생하더라. 막 이런. 그런 게 있죠. 그러니까. 레벨이 높아지면 하늘이 믿고 더 큰 짐 맡깁니다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어차피 좆됐다 생각하시고 태어난 이상 좆됐다. 뭐 안 태어나도 좆됐다. 참나 안에서 항상 참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아요. 참나 안에서 카수바경, 참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깨어서 이게 실전 보살도입니다. 실전 보살도. 아 이렇게 욕해서 죄송한데 이 중생들이 뭐 육도에서 이렇게 사바세계 사는데 욕도 못해요. 죽겠는데 제가 한 얘기는 어차피 인생은 족같다. 그러니까 참나 안에서 참나 안에서 안식을 찾고 참나 안에서 길을 찾는 수밖에 없다. 카수바경, 카수바경. 나한테 닥치는 모든 카르마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한 걸음 내딛는 이 힘을 참나 안에서 길러라. 이거밖에 제가 해드릴 말이 없네요. 어차피 힘드시니까.